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전에 저희들 칼리 리눅스 환경에다가 이제 도커 컨테이너 환경을 설치를 해서 다양한 이런 가상 환경들을 구축하는 것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때는 이제 칼리 리눅스에다가 저희들이 수동으로 이렇게 도커 컨테이너를 설치를 했는데 도커 컨테이너 환경들을 자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다양한 우리가 웹패킹을 할수 있는 환경들을 좀더 이렇게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펜테스트 랩이라는 이쉘 스크립트인데요. 사실 저도 이전에도 이제 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요거 스크립트를 보니까 너무 잘 만들어서 요거를 그냥 그대로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도 모이킹 강의를 할때 이렇게 도커 컨테이너 환경에다가 좀 설치를 해요. 예, 칼리눅스에다 도커 컨테이너 환경 구축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가상 환경에다가 공격 할수 있는 그런 칼리 리눅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희생자 서버를 이제 BWA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DVWA 같은 경우나 아니면 다양한 쇼핑몰 그런 오픈소스들을 설치를 하면은 한두개 정도만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도 호스트 PC가 4기가 정도 램에서도 이제 버벅거립니다. 근데 이제 도커 환경을 활용한다면은 칼리 리눅스에다가 한 2기가 정도만 할당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테스트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근데 한 개의 그러한 희생자 환경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환경들을 동시에 운영을 해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량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커 환경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셔가지고 많은 그런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렇게 펜테스트 랩을 구성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앱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이 스크립트를 설명을 드리면은 인스톨 도커 칼리눅스 64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칼리눅스에다가 깨끗한 칼리눅스죠. 거기에다가 도커 환경들을 이제 설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전에 제가 했던 그 동영상과 거의 비슷하고요. 첫 번째는 이제 관련된 키 값들을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소스 리스트에다 저장소에다가 도커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추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난 뒤에 도커 C라는 엔진들을 이제 설치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도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서비스에다가 등록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부터 우선은 설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뒤에 이제 펜테스트 랩이라는 스크립트를 설치를 하게 돼요. 요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BWF과 웹코트들, 그 다음에 DVWA들, 그 다음에 OWS 주시샵 같은 여러분들이 이제 웹패킹 할때 사용할 수 있는 희생자 서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뭐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 동영상으로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항상 모이킹 여러분들이 웹패킹 공부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이트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스크립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찾아가지고 몇 개를 더 추가를 하셔도 됩니다. 그 스크립트를 좀 복사를 해서요. 그래서 그게 이제 펜테스트 스크립트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실행시키면은 여러분들이 굳이 그 도커 허브 쪽에 들어가 가지고 관련된 것들을 찾아서 다운로드 하고 그다음 포트 설정을 하지 않아도 여기서 자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요거를 GitHub 요 주소를 복사를 하고요. 요거는 이제 칼리 리눅스 저는 이제 초기화된 그 칼리눅스입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다운로드 받으셔야겠죠?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 받은 폴더로 가시고요. 이쪽에 펜테스트 랩 스크립트하고 인스톨 도커 칼리눅스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우선 얘부터 설치를 해야겠죠? 자, 현재 64비트 형식의 칼리눅스고요. 요거를 설치를 하시면은 키값 업데이트하고 그다음 저장소 또 추가를 하고 그다음에 업데이트라는 과정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끝나면은 이제 도커 C가 엔진이 설치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과정 같은 경우는 얼마 걸리진 않습니다. 예, 얼마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지켜보고요. 예, 잘 설치가 되는가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고요.
자, 업데이트가 되면은 요같이 도커 이제 C가 설치가 됩니다. 요것도 마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네, 그 도커를 환경을 구축하는데 딱 명령어 세 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동으로 설치해도 되는데 요 스크립트를 가지고 그냥 칼리눅스에서 설치해도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칼리눅스에다가 설치하는 이유는 이제 뭐 칼리눅스가 공격자 서버로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같이 예, 그 안에다가 운영하면은 이 칼리눅스 가상 환경 하나만 띄우고도 여러분들이 웹패킹 할 때 모든 환경들이 이제 구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안에서만 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테스트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로 이제 우분투를에다가 설치 도커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기다가 설치하는 것이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뭐 시나리오를 좀 더 다양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분투 같은 경우 가상 환경 더 하나 띄우시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앱 서비스들을 올리고 예 그래서 실제 그 도커 환경 A라는 도커 이미지 안에서 이제 침투가 되면은 다른 이미지로 또 이렇게 침투가 발생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도 되겠죠. 근데 저는 그냥 칼리눅스 안에다가 이렇게 설치해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치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커가 다 설치가 되면은 마지막에 서비스가 이렇게 올렸습니다. 등록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도커라고 예, 도커라고 명령을 하시면은 이제 도커에 관련된 명령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야만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요 펜테스트 랩이라는 것을 이제 실행을 시켜 봐야겠죠. 펜테스트 랩은 아까 GitHub 페이지에도 보셨지만은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테스트 랩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치시면은 관련된 것들 명령어들 이렇게 나오게 있죠. 자, 그래서 현재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거 이게 바로 리스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추가를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 상태 정보들 예,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도커를 새로 여러분들이 컨테이너를 가져와서 예, 운영을 하려면은 스타트라는 명령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타트라는 명령어로 여기 중에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펜테스트라고 하고 예, 펜테스트 리스트라고 하시면은 예. 잠시만요. 펜테스트 리스트라고 하시면은 이제 나오겠죠. 이 중에서 선택해 가지고 여러분들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펜테스트 그다음에 스타트 제가 주시샵이라고 요것을 설치를 할게요. 예, 주십샵 같은 경우에는 OWSP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샵, 예, 가상 샵이죠. 그래서 취약한 예, 그 어전 쇼핑몰처럼 생긴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치를 하도록 할게요. 주십샵 예, 설치를 하시면은 얘가 알아서 이제 우리는 수동으로 여러분들이 테스트 그 설치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물론 이제 IP 같은 경우 요거는 내부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IP로 할당을 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p 한 다음에 포트 주소만 적어 주시면은 외부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통로도 생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부 IP로만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건 나중에 스크립트를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테스트 스크립트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설치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이밍은 요런 식으로 네이밍을 이제 그 요 도커 환경들 도커 허브에 등록되어 있는 요것을 가져온 것이고요. 그 도커에 대한 이미지들은 주시샵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행을 시키는 거죠. 근데 실행을 시켰을 때 없으면은 현재 여기 안에 도커 이미지들이 없으면은 알아서 허브에서 다운로드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이 포트로 같이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자동으로 다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현재 붙으면은 칼리눅스에서 이쪽으로 붙으면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ifconfig를 여러분들 하시면은 그 이미 그 관련된 예, 포트들이 현재 그 주소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커를 이미지를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하나가 생깁니다. 가상 이미지죠. 내부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가상 이미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예, 실행을 시키는 거죠. 예, 얘를 실행을 시키면은 이렇게 AWS 주시샵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나타나죠. 굉장히 설치하기 쉽죠. 예, 쉽죠. 이 스크립트가 있는 것 덕분에요. 그리고 펜테스트 그 다음에 스타트 bw 앱이라고 명령을 하시면은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도커 이미지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설치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가상 환경으로 했던 게 똑같이 80포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80포트에서 여기서 지금 현재 이 가상 환경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환경들을 가상 환경에다가 이제 80포트를 연결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도커 이미지 다운로드 받은 거에 80포트하고 연결을 해서 요 이미지로 이제 띄워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설치가 되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예,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시면은 BW앱의 그 환경들을 바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BW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또 책으로 썼기 때문에 그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BW앱이라고 이렇게 검색 그 하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근데 install.php로 예, 링크를 그 접속을 하시고 여기다가 히어를 누르시면은 알아서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되고 이제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붙으시면은 여기로 예,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버전 현재 2.2는 최신 버전이거든요. 그래서 최신 버전 2.2 대상으로 이렇게 환경들이 구축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스크립트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수정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맞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